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추석 때 어차피 밥상에 올라왔던 것은 우리 응급실 뺑뺑이와 그리고 김건희였던 것 같은데요. 네, 오 땡큐 해피데이님, 감동글님, 오랜만에 뵙는 분들이니까 제가 인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돈 싸들고 책코로 나르샤 맞습니다. 예. 원익권님, 파랑새님, 안녕하십니까? SYCU님, 굿모닝으로 오세요. 예사랑님, 최윤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예사랑님, 차영란님, 예, 또, 제라눔꽃님, 소로공님, 감사합니다. 네, 최윤님도 파이팅입니다. 프라우스님, 차영란님, 네, 코코호두님, 네, 또, 네, 봄나무님, 파란민국님, 기차로님, 이병희님, 네, 감사합니다. 베르가모님, 추석 연휴들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송성미님, 기차로님, 네, 많은 분들, 지금, 하름님, 파란민국님, 이병희님, 네, 여러분들 추석 연휴 전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좀 쉬셨나요? 예. 저도 계속해서 쉬면서 또 재방송 컨트롤 하면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재방송, 저희 재방송, 연휴 때 했던 재방송에 클릭을 많이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밥상에 여러분들 다 얘기하신 게, 응급실 뺑뺑이, 그리고 김건희, 건희 대란, 그리고 추석 차례상에 물가가 최악이다. 민생경제 파탄, 지지율이 20%다. 이런 얘기를 다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의 얼굴을 보면서 추석 인사죠. 얼굴이 두껍다. 웃음이 나오느냐. 역겹다. 사진 내려라. 감방에 가라. 이런 글들을 많이 올려주셨습니다. 김건희가 오늘 체코로 떠납니다. 2박 4일간에. 체코 여행을 시작하는데요, 또. 이게 참 아직도 이 한수원하고 체코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로 계약을 했지만,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전력공사가 체코 정부에게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체코의 반독점국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서요, 관련 조사 절차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이 사안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알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김건희 윤석열 부부는 이것이 뭐 원전 동맹 강화다. 재벌들 쫙 끌고 떠난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체코 여행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대통령실이나 정부 측에서는 이의 신청한 거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의 전력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나 해명도 없습니다. 이거 가서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을 썼기 때문에. 자, 오늘 오전에 결국은 뉴스토마토 언론에서 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 음성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여러분 뭐 보신 분 알겠지만, 그 명태균이라는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중간에 브로커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창원우창, 2022년도 창원우창 보궐선거까지 개입돼 있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그리고 김건희가 직접 전화해서 김영선의 컷오프 사실을 알렸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칠불사라는 곳에서 아마 해동을 한 모양인데요. 이준석, 김영성, 또 천하람, 명태균, 그 외에도 뭐 A의원, 뭐 당직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때 김영선은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를 폭로할 테니까 개혁신당에 입당시켜서 비례 1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의되고 아마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밤새 기자회견문 초안까지 다 작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다음 날이 부분이 잘 결렬된 것 같아요. 이게 3번까지 그럼 3번까지 달라. 그래서 양형자 전 의원도 등장하는데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했다. 안 된다. 하여튼 이 문제는 새로운 비선 실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요. 김건희가
총선뿐만이 아니라 보궐선거까지 개입했다는 정황과 녹취록이 등장한 것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2022년부터 총선을 개입했다라는 뉴스투마더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 문제는 파장이 아주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진행된 상황 보고 내일 또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우리 김종대 의원 출연하시면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청의 공문들을 내렸죠. 소방대책본부의 공문이 있는데요. 정부는 의료 공백이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일 터진 25주차 임산부가 75곳에서 거부당했던 사실이 보도됐고요. 15일 날 광주에서 손가락 절단 환자가 사고 발생 2시간 뒤에 전주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뭐 이거는 언론에 보도된 것뿐이죠. 이 소방청 119 구급대원들이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접수했을 텐데 윤석열 정부에서 소방청 대원들은 언론과 접촉하지 말라는 공문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육아카페에는 지금 아프면 안 되겠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요. 김성주 한국중증진환연합회 대표는 항암치료 환자들이 의료진 부족으로 치료받지 못했다. 그런데 한덕수는 이것이 다 가짜뉴스라고 국회에 나와서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은 완전히 사기 정치입니다. 자기가 의료진 만나서 대화하고 있다. 의무를 양으로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전공의 대표가 이런 사실 전혀 없다. 연락 온 적도 없다. 만난 적도 없다. 한동훈의 사기 정치가 또 드러났습니다. 자, 여러분 뭐 온라인 통해서 접촉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윤석열 탄핵을 위한 촛불 쪽에 온라인 행동이 시작됐습니다. 한 네 가지인데요. 여러분들 링크하면 다 서명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탄핵 발의 촉구 서명. 이거에 서명을 하시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아니면 지역위원장에 이것이 발송됩니다. 그래서 빨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라. 이런 서명안이 지금 온라인 링크에서 커뮤니티에 돌고 있고요. 탄핵기금 5억을 모금하자. 그리고 외환죄 윤석열 고발인단 참여 서명도 있습니다. 또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국민동의 참여도 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붙기 시작하면 9월 28일이죠. 전국 민중대회가 있고 가을에 국민들이 더 이상 꼴 보기 싫다. 더 이상 못 보겠다.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모닝 이슈톡부터 보시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이님이 PD가 아니고요. EPD가 오늘 대신하고 있습니다. 자영란님, 바람민국님, 배동호님, 네, 오래간만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요? 행복이님, 박경진님, 김지우님, 네 반갑습니다. 장경숙님, 코코호두님, 이병희님, 전화하면 경증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저희 뉴스 브리핑 이후에 우리 김태영 소장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이 연속해서 출연하십니다. 그래갖고 추석 민심과 이 건의 대란 문제, 특히 김종대 전 의원은 오늘 김종대가 작두해서 김건희를 쓸 계획입니다. 김건희와 그 일당들, 자기 자신이 권력 오너십 행세를 하고 있는 김건희, 그 실태와 어떻게 갈 것이냐,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김종대 의원이 진단해 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김태영 소장께서는 지금 추석 민심에 대해서 자세하게 근거를 갖고서 여러분에게 그 민심 분석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엄마님, 류태증님, 네. 서연아님,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들 댓글도 달아주시고 시청해주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 9시 반 정도에 김종대, 김태영 소장의 특집 방송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 바랍니다. 근데 좀 전에 제가 윤석열 탄핵을 위한 온라인 행동 얘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찾아보셔서 서명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거밖에 이 길로 압박을 가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지난 우리가 7월인가요? 국민청원 했을 때 140만이 했죠. 그러면서 저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압박을 가해야 됩니다. 이 탄핵 을 지지하는 의원들 행동이 출범했습니다만 아직 많은 의원들이 확실하게 동참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 추석 밥상에 뺑뺑이 문제하고 김건희가 제일 밥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들 친지라든가 형제 또 친구들 만나셨을 때 김건희 얘기 다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들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간에는 악녀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건희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그 감정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가 조작, 디올백 수수, 또 관저 공사 이런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도 법의 심판을 피해 나가는 김건희입니다. 참 대단합니다. 그것도 권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해 나간다는 사실이 우리를 아주 분노케 하고 우리를 추석 명절 때 아주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추석 인사하면서 개를 들고 했죠. 저희가 편집한 동영상이 있는데 이것을 잠깐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동영상 좀 틀어주시죠, 이 PD. 윤 대통령과 함께 추석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과 풍요롭고 행복한 민생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 따뜻하게 보듬기 위해 마음과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이번엔 특별히 추석 연휴에도 일하는 의료진에 대한 감사의 말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영상은 검찰 수심위원회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하고 이틀 뒤인 지난 8일에 촬영됐습니다. 네, 이 영상뿐만이 아니라 개를 들고 인사하는 거. 왜 개를 들고 인사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민이 개보다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뻔뻔스럽게 무슨 뭐 명절 잘 보내시라고 그리고 의료 문제도 다 정리가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영상 말고도 우리가 그 마포대교에서 마치 자기가 무슨 북한의 김정은인지 경청하고 지시하는 듯한 아주 독재자의
품새를 보인 김건희의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더 황당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럴 수가, 도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뭔데? 우리의 소방대 119 구급대원들에게 또 경찰서 대원들에게 지시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이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또 국민 권익위까지 또 감사원까지 다 장악하면서 무혐의 처음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바로 김건희입니다. 공천 개입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터져나올 겁니다. 김영선 전 의원뿐만이 아닐 겁니다. 더 터져나올 것으로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인사개입까지 한 사실도 이미 이건 오래전에 떠돌던 얘기죠. 김건희가 대통령실의 어떤 수석을 임명 당시에 직접 면접했다. 이런 얘기도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국회 특검법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 의결도 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10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무엇으로 장악하고 있는지, 물론 이들은 눈치 보고 있겠죠. 언제든지 자기 자신들이 위험해지면 윤석열 김건희를 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의 파일, 또 이들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던져주는 떡검을 여기에 놀아나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들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추석 떡값을 454만 원인가 받았다고 그러죠. 국회의원들. 참, 그 다 우리 세금인데. 우리는 추석 차례상에 사과 배 올리기도 힘들어서 한 개씩만 올렸습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보면 전에는 여러 개씩 포장돼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씩 낱개로 팔더라고요. 그렇게 사과와 배값이 비싸서 차례상에 올리기는 해야 될 것 같고, 한 개씩 낱개로 사서 추석 차례상에 올렸는데 이들은 호의호식 아마 추석 때 했을 겁니다. 관저에서 무엇을 먹었을까요? 우리가 내는 세금 갖고. 또 오늘 체코 여행을 떠나는데 그 공군 1호기 타면서 그 안에서 무엇을 먹고 즐기고 있을까요? 해외여행. 체코는 진짜 원전 수주도 분명하지 않은데 체코의 반독점국에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의 전력공사가 이의신청을 해서 그것이 확실히 원전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체코 해외여행을 왜 떠난 것일까요? 비밀공전 관저공사 21g이라든가 이 자격도 없는 업체, 과거의 코바나 콘테스트 후원업체라 그러죠. 그리고 그 궁전에 무엇을 해놨는지 드레스룸과 사우나만 지금 드러났는데 그 안에다 무슨 전주의 비엔날레 작품이 한옥 가옥을 옮겨놨다. 이런 사실도 확인되고 있죠. 무엇을 그 안에다가 지어놓고 하면서 비밀 궁전을 운영하고 있는지 진짜 길지 않은 시간에 저는 공개되고 폭로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드러나지 않은 악행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할 뿐입니다. 이들을 빨리 국민 심판대에, 법의 심판대에 올려서 확실하게 그 죄값을 물어야 될 것이고 이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것을 중지시켜야 됩니다. 김건희는 이제 모든 국가 권력 기관을 자기가 장악하고 국민의힘도 장악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통령이다.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포대교, 그리고 119 구조대 방문했던 경청과 치도 사건입니다. 니네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들고 일어나 봐라. 계엄령 발동할 것이다. 자, 듣보잡 정권입니다. 이런 정권은 진짜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 보는 정권입니다. 네. 윤석열은 내가 가스라이팅 시킨 대통령일 뿐이다. 사실은 내가 대통령이고 대통령 권력을 처음부터 내가 행사해왔다. 그러니까 이제는 집권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행세하면서 내 주변의 간신 일당들과 부정부패 일당들은 해먹어라. 나를 팔아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내가 했으니까 내가 앞장서서 보여주겠다. 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왜 저런 사람이 특권 통령이라고 제가 명명했습니다. 특권 통령을 행세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나. 분노와 혐오, 눈 뜨고 못 보겠다. 김건희는 추석 밥상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정서를 갖고 있는지, 그냥 고입니다. 완전히 고입니다. 지지율이 20% 이하로 떨어져도 이 사람들은 고! 할 것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추석 전에 통과시키지 못한 우원식 의장이 의료 대란 문제, 의정 갈등을 풀고 하자라고 하는 이상한 논리 때문에 통과시키지 못했던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그리고 민생지원법 25만 원이, 25만 원 지원법이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폭결돼서 통과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또 야당 단독으로 했다. 아, 그렇게 하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또 재의결이 돌아와서 또 108명 잘 단돌이 해서 거부하겠죠. 네. 이제 윤석열 정권은요, 10%로 떨어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내일 한국 갤럽 조사가 남아있고요. 또 다음 주가 되면 리얼미터 조사 그리고 NBS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보셨겠지만 이미 윤석열의 기반이었던 TK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게 나타났고요. 70대 이상이 무너졌습니다. 의료 대란 문제죠. 내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윤석열. 여러분, 생명정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생명정치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고 안위를 해나가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다. 그 생명정치를 해내지 못할 때는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생명정치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생활정치 또 생명정치라는 부분이 현대정치에서 새로운 흐름입니다. 민주 대 반민주 구도보다도 이 국민들의 생활과 생명을 어떻게 국가가 지켜나가고 국가가 그것을 보듬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생명과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생명을 안전하게 또 생활도 행복하게 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느냐가 21세기 현대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흐름이고 대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 경제 민생이 파탄나고 국민들이 아프고 병들고 생명이 없어져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직 2,000명. 그래서 추석 전에 이루어졌던 여론조사에서 전 지역,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합니다. 70대도 무너졌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70대 이상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7%나 떨어졌습니다. 60대에서도 4.7% 떨어졌습니다. 의사 2,000명만을 고집하는 실제로 거의 미친 정권이나 다름없습니다. 응급실 뺑뺑이는 가짜뉴스라고 총리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회복할 수 있는 카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복할 의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지율이 됐으면 완전히 비상이죠. 정권 입장에 봤을 때는.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파탄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을 갖고서 계엄령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다시 협박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을 들고 일어나 봐라. 지지율 없어도 된다. 우리는 계엄 통치로 계속해서 이 무속 정권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정권을 이어나가겠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3%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39.6%. 이건 리얼미터가 ARS 조사인데요. 이 결집도를 볼 수 있는 거죠. 양 진영의 결집도.
국민의힘 결집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오차범위 밖에서 실제로 지지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때 탄핵과 비교해 봤을 때 그 흐름이 거의 유사합니다. 네. 박근혜도 30% 선이 무너지고 면접조사에서요. 그리고 20% 선이 무너지면서 10%로 가면서 국민의 분노와 항의가 촛불이 전국을 휩쓸었고 그러면서 한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ARS 조사도 지금 27%, 26%를 호가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아무런 대처도 없고 자기네들 즐기기나 하고 체코나 가고 말이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지지율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냐? 그만 두란 얘기입니다. 사실. 당신들 통치하지 말아라. 믿지 못하겠다. 내려와라 라는 얘기인데 이들은 내려올 생각은 요만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매번 제가 보도해 드렸는데 스트레이트 뉴스에서 존 CNI한테 의뢰해서 정기조사를 하죠. 9월 2주차 정기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에서 이재명 대표가 44.5%, 한동훈 대표는 22%가 나왔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 7개 권역 모두에서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보다 월등히 높은 응답률을 얻고 있습니다. 한동훈은 그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만 그것도 오차범위 내에서 이재명과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의 앞서는 정도 수준입니다.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모두가 다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을 월등히 앞섰습니다. 한편 중도층은 어떻게 되느냐. 중도층도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게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중도층 지지를 보면 차기 대권 적합도죠. 이재명이 45.2%, 한동훈이가 18%, 그리고 조국 대표가 6.9%,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6.3%입니다. 이렇게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입니다. 이건 스트레이트 뉴스와 조원 CNI가 9월 정기조사에서 나온 도표입니다. 이 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요.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 여론조사 한 겁니다. 100% RDD 방식입니다. 표본수는 200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한번 보시면은 이재명 대표가 44.5%. 제 기억으로는 이전 정기조사보다 이재명 대표의 적합도 지지율이 2% 이상 뛴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의 22%입니다. 네. 다음에 조국, 오세훈, 이준석, 원희룡, 홍준표, 김동연, 안철수 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이 8월부터 저는 형성된다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0%를 넘어버리면은 이들은 혼디백산해서 이재명에게 줄을 대거나 그리고 항복하거나 이런 현상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역대 대선에서 항상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네. 한동훈은 더 쪼그러들고 있죠. 한동훈은 의료 대란을 수습한다 그러면서 의사들을 만난다 그러면서 전공의 대표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동훈은 전공의 대표하고 읍소했다. 만나달라 그랬다. 그런데 전공의 대표는 한 번도 그런 사실이 없다. 이 사기치고 있는 거죠. 한동훈이가. 국민들에게 사기치고 의사들에게 사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정협의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기본적인 신뢰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의사들은 아쉬울 게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 외국에 나가서 학위 받으면 돼. 그래 개인 병원 열면 돼. 거기 취직하면 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의료농단, 의료대란은 지금 교육대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 전공의들, 또 학생들이 한 학기,
또 1년 휴학하면서 이번에 들어가는 우리 신입생들은 어떻게 의과대학에서 수용해서 교육을 해야 될지 의대 교수들이 깝깝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의사 한 명을 의대에서 양성하는데 10년이 걸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중간 맥을 완전히 잘라버렸습니다. 분질러놔버렸습니다.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의료 행위도 이제는 공공성과 공범이 아니라 사용화시켜서 민영화시켜서 돈 있는 사람들 가서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들은 치료받지 못하는 이런 세상을 윤석열이가 획책하고 있다. 거기에 천공의 2천명과 윤석열이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 라는 얘기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 돈을 망쳐도 어떻게 이렇게 망칠 수가 있을까요? 70대 이상의 노인들, 어르신들 조금씩 정신을 차리시는 것 같은데 자기 생명이 불안해지니까 더 정신 차려서 윤석열 끌어내는데 끌어내리는데 앞장서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뭐 2번을 찍었건 1번을 찍었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2016년 촛불 항쟁 때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들도 다 나와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70대 이상의 노인들과 어르신들이 촛불을 든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바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을 두어 에워싸면은 한 자리 숫자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권이 어떻게 계엄령을 발동하겠습니까? 계엄령 발동 못합니다. 자리를 몇 명이 모여서 방첩사령관과 김영윤 장관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워낙 중요한 건데 이제 내일 갤럽 조사가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ARS 조사에서 이 무너지게 되면 네. 윤석열은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계엄령 턱도 없습니다. 우리 김종대 전원은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이 PD. 네. 예, 그 다음에를 보겠습니다. 네, 무속인 천공 개입설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 사이비 국사, 반기독교적 예수 모독, 이천공 이름 연상시키는 의대 정원. 자, 시사인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국가기관 신뢰도 도표를 좀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신뢰하지 않는 기관은 어디냐?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불신하는 곳이 바로 대통령실. 66%. 국회보다도 더 높네요. 대법원,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네, 다들 이게 국가입니까? 대부분이 다 50% 이상의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이 국가기관 신뢰도입니다. 한국 갤럽에 의뢰했다 그러는데요. 그 중에서 대통령실이 가장 불신받는 기구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시에나에서 여론조사한 마지막 차트 하나만 간단히 보고서 자 여기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에서 79.4%가 네.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고 조국 7%. 이거 누굽니까? 김동연인가요? 네, 김동연 3.7%입니다. 차기 대권 적합도 추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과 한동훈. 네. 다른 주자들도 좀 하향하고 있죠. 네, 오늘 추석 연휴 다음 날 여러분들에게 특집 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용화의 뉴스 커멘터리. 자.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우리 김종대 전 의원 반갑게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끝내면 돼. 아, 10분? 오케이. 네, 여러분. 아, 우리 김종대 의원이 옆에 나와 계십니다. 예. 잘 보내셨어요, 의원님? 추석 연휴 때 좀 쉬셨습니까? 네, 오랜만에 아주 푹 쉬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으셨어요? 네. 예. 한 달에 한 번은 이랬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에. 예. 10월 달도 뭐 연휴가 많더라고요. 아, 연휴가 아니라 휴일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곧 저는 또 미국 대선을 취재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미국 가세요? 예, 어. 10월, 아마 10월 초면 들어올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또 그때 잠깐 또 못 보겠네. 예. 네. 자, 오늘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그 김건희의 공천개입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사인데요. 그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예, 이게 네. 뭐 아까 아침까지 아침에도 뭐 이게 서버가 뭐 트래픽이 많이 걸렸는지 접속이 안 된다고 난리였는데 그렇게 지금,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네. 지금 현재 잘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연휴 때 뉴스토마토하고 통화를 했어요. 네. 편집장하고 통화를 했는데 출근해서 일하고 있더라고.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겠지. 아, 아주 중요한 기사 보도를 앞두고 있었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내겠다. 어, 그래요. 예. 녹취 파일과 문자도 확보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좀 여러 군데서 관심을 갖고 도와달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네, 네. 근데 이걸 좀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그러시죠. 예, 예. 올해 2월 29일 총선 직전이잖아요. 네, 네. 그때 막 이준석 그 대표의 개혁신당이 출범하고 있었을 때, 맞아요. 예, 의원이 좀 모자랐어요. 4명 정도 돼 가지고 현역 의원을 5명 채우는 한석이 부족했던 거지. 예, 그때 김영선 의원하고. 아, 그 지리산 자락에 있는 칠불사에서 접촉을 합니다. 네. 여기서 김영선 의원이 그 텔레그램 메시지, 그 2022년에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저기 창원 의창에 자신의 보궐선거 공천한 거, 그다음에 올해 저기 총선 직전에 김해로 네. 옮기라고 여사가 자기한테 그 문자 보낸 거, 이걸 다 깐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개혁신당에 비례 1번을 요구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비례 1번으로서 모든 걸 까겠다. 네. 폭로를 하면서 어, 자기를 갖다가 비례 1번으로 영입하는. 네. 이걸 얘기했는데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근데 그 후에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안 돼, 그런 거지. 예. 여기 이제 그, 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김영선 의원은 안 된다. 당 정체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지고 영입이 무산이 됐다. 맞아요. 기자회견 초안까지 다 작성을 했더라고. 네, 기자회견 초안도 그때 보니까 이준석 의원도 있었고 A 의원도 그때 칠불사에 같이 있어서 김영선 의원을 만났다는 건데 이 A 의원이 초안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고 있어요. 그 A 의원이 누구요? 뭐 짐작은 가는데 여기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국민의힘 의원인가 아니면 개혁신당 의원인가 그게 중요할 것 같은데 개혁신당 의원 아니겠습니까? 개혁신당 의원 허은한가? 아니 뭐 거기 말고도 또 있죠. 또 있나요? 누가 있었지 그때? 그리고 허은하 의원 뭐 그런. 아, 그때 네 명인가 다섯 명이 들어갔지 같이. 예예 예. 그러면서 뭐 김종인 의원이 들어오네 마네 하고 조응천 의원도 있었고. 조응천도 있었고. 예. 이원욱, 양영숙, 양영자. 양영자가 있었지. 아, 예. 조응천. 그러니까 네 명입니다. 이원욱, 양정숙, 양영자, 조응천. 양영자 가능성 상당히 있겠네. 예. 예. 그런데 이분들인지 아니면 지금 의원을 말하는 건지가 좀. 근데 보도 기사에 보면 현역 의원이라 그랬으니까. 글쎄. 그래서 이 네 명 중에 한 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예, 요 부분은 조금 모호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결국은 그, 처음부터 창원의창 보궐선거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이야. 윤석열이. 아,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구나. 그렇죠. 어. 2022년에 그 5월에 지방선거 이제 한참 마무리 작업이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5월 9일 날 취임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 전에 창원의창은 김영선으로 하라는 알아. 건 그 전에 취임식 전에. 전에 한 거예요. 예. 그 직전에. 근데 김건희도 같이.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부터 이런 거 떡국물 주워 먹는 걸 먼저 한 거야. 그러니까 아 웃기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그 나오는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주 뭐 그 당시 비선실세도 등장하네. 네. 이 사람이 이제 그 처음에는 무속인으로 알려졌는데. 아, 그래요? 네, 뭐 그걸 강하게 거부하면서
자기를 전략가라고 불러달라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창원 쪽을 자기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갖 선거 개입에 하면서 큰 손으로 됐는데 여기 아주 엽기적인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게 나와요? 이 저 명태균이라는 사람의 위세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김영선 의원이 의원실에 직원들, 보좌관들, 뭐 비서관들한테 우리 방엔 국회의원이 둘이다. 하나는 나고 하나는 명태균이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그 국회의원이 저 부처 공무원으로부터 이렇게 설명도 받고 보고도 받잖아요. 의원실에서. 그때도 옆에 앉았는데 상석에는 명태균 씨가 앉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취임식에도 명태균이야 로얄석에 앉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옆에 이제 권오수 회장 아들 그리고 그 앞에는 윤 대통령 아버지 윤기중 교수가 있었죠. 아, 최고의 로얄석이네. 최고의 주민석이죠. 예, 그러면서 의원실을 완전히 휘어잡았다는 것만 김영선 의원은.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 새로 등장한 중요한 사람 같은데 네. 창원우창 보궐선거에도 개입했었고 그죠? 같이 네. 거의 브로커 같은 거지 일종의. 네. 그 다음에 이제 김영선 컷오프 될 때 김건희가 안 돼 했을 때 그때도 소식을 먼저 알아왔고 다 정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다 정리했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기 윤상현 원래 그 2022년에 공청관리위원장 할 때는. 네. 김영선 의원을 창원 의창에 꽂는 게 아니라 김종양이라고 하는 당시에 경남 도경의 그 경찰청장 출신을 유력시했나 봐요. 예. 근데 이걸 날리고 김영선을 넣은 거거든. 그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대통령 당선자 신분. 그랬다고 말. 예, 김영선으로 해. 그러니까 사실 황당했을 거야. 지금 윤상현 의원이 뭐 윤핵관으로 돼 있지만. 아무리 윤핵관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공천관리위원장이고 다 여기는 누구나 이렇게 유력시되는 후보가 있는데 걔 치우고 저기 뭐냐 넣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들어왔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은 김영성의 파워가 아니라 명태균의 파워라고 우리가 명태균의 파워예요. 근데 네. 그러다가 명태균이 뭐가 틀어져갖고 뭐가 틀어져서 칠불사에서 만나서 김영선을 개혁신당에 집어넣는 거하고 기자회견 폭로하는 거랑 또 녹취록을 다 음성 파일을 다 제공했단 말이에요. 뉴스. 네. 왜 그런 겁니까? 명태균이가? 녹취 파일을 명태균이 제공을 했느냐? 그건 몰라요. 예. 네. 요건 조금 더 이제 후속 기사를 보셔야 되겠는데. 네. 근데 일단은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위해서 공천에도 개입하고 또 여론 조사를 명목으로 이렇게 돈을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요. 그래요. 그래서 1위로 만들어드리겠다. 아, 여론조사 조작까지 했다고? 뭐 조작인지 뭔지 몰라도 뭐 이런 걸부터 해서 후보를 거의 올 코트 프레싱 하나의 그 저 저기 뭐야 공천 과정부터 당선까지를 다 책임지는. 와. 그러니까 야 김영선 박어 그러면 그냥 박는 거구만. 박고 만들어. 만들고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되면 의원실 가서 딱 또 상관 노릇을 하는. 그러니까 이 정도 모든 단계를 다 주무르는 실력가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김영선을 거의 자신의 사람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멀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 김영선을 개혁신당에 꽂아서 여기도 교토벌 만든 이렇게 이분은 자기의 영향력 세력권 자체가 목적인 것이지 뭐 어디에 소속되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천공과는 좀 질적으로 다르네. 천공도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지 뭐 정권에 뭐 그렇지. 뭐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 난 독자적이야. 네. 영부인론 얘기하고 말이야. 아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천공은 형이상학으로 했다면 명태군은 형이하학으로서 한 그 노는 레벨이 다른 거지. 이 어떤 거 아우르고 다 이 저 세력권을 만드는 그 자체. 아니 정권 이후에도 자기는 더 커야 되니까. 이런 거 아닌가 하는 건 제 뇌피셜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목되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 자체의 개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개입하도록 만들어내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아, 그래요? 예. 그러면서 그 대통령한테는 경남권에 여성 의원이 없다. 그런 얘기하고. 한 명 심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하니까 윤 대통령이 싼 거 먹었거든.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때 당통령도 아니야 당선인으로 윤상현 공관위원장한테 그냥 찍어 눌러가지고 김영선을 넣었다. 근데 해본이 아니더라 김영선이. 어. 그러니까 이번엔 또 뺀다. 여사가 나서가지고 여사가 나서서 저 김해로 가버려라. 이렇게 해서 직접 개입해가지고 빼버린다. 야 대단하다 진짜. 완전히 자기네들 바둑판이구만. 예,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은 저기 그 지금 이 정도의 어떤 그거라면은 거의 비선 정치 일종의 어떤 그 이게 중국 고사에 나오는 간신의 극치를 달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제 중국 고사에 보면은 사대부들이 있어도 그 개선 라인 밖에 있는 존재들이 더 세. 그게 외척 아니면은 황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공식 정책 결정자가 아닌데도 압도해버리잖아요. 압도해버리잖아요. 의원님, 결국 이렇다 그러면은 지금 보궐선거에 대통령 당선자 신분으로 개입해서 꼬질려고 했고, 그 이후에도 이제 총선에서도 개입했다라는 부분들이 증언이라든가, 아니면 음성 파일이라든가, 정황상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특히. 네. 그러면 김건희가 공천에 사실상 좌지우지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틀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거 한 건이면은 뭐 좌지우지라고 하기엔 뭐하고 단지 그 로비스트 하나가 로비를 잘했다. 그래서 뭐 봐달라고 했다. 근데 이런 뉴스가 터지면 꼭 국민의힘 누가 나와가지고 다른 사례도 있다. 나도 들은 적 있다. 꼭 이런 뉴스가 이번에 김웅 의원. 김웅이가 그랬죠. 그건 다른 건을 얘기하는 다른 건이야. 이 얘기 뭐냐면 많았단 얘기거든. 많았단. 그리고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김영선 의원 한 명만 그 상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음 조혜진이가 뭐 터질 것 같아 내 느낌에. 아 그래요? 아니, 하여튼 그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영남권 의원들은 다 주무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기 제가 뉴스토마토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사건의 이 지금 보도되는 사건의 성격을 명태균 게이트라고 딱 아예 명명을 하더라고. 글쎄 나도 딱 보서 이 명태균 이놈아 딱 느낌이 들더라고. 네, 네. 아예 딱 그렇게 하고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시리즈로 낼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국가 주요 정책의 천공이 막후에서 이렇게 뭐 그 하나의 실력을 행사했다면 현실 정치에서는 이런 명태균 류의 어떤 하나의 다른 비선 권력이 또 대통령실을 좌지우지하는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공당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완전히 뭐 예. 그렇게 해서 그 대통령이 부부가 아니 뭐 당선 전부터 개입해 지금에 이르렀다 그래버리니까 그때 사실 뭐 아는 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대통령 아니, 막 당선됐어. 공천 내리꽂는 거 그렇게 해서 이권 챙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 권력 자체에 대한 무한 탐욕, 어떤 먹고 보자는 식으로 막 그 브레이크가 안 걸리는 저런 성장. 저게 이제 중국의 동안 시대 양기라는 간신에서 우리가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갈량이 그 한나라 동안 시대를 아주 탄식하면서 그때 이 나라가 다 망가졌다고 평생을 탄식했다는 게 그 간신 양기 그 끝이 없다 얘는 탐욕이라는 게 다 질 거다. 그렇지. 다 질 거다. 의원님이 지금 받은 정보에 따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대선 전부터 그죠? 여론조사라든가 또 무속인이에요? 그건 맞아요? 뭐 일각에는 뭐 좀 뭐 이렇게 뭐 주역인지 양명학인지 모르겠는데 뭐 공부 좀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또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창원 거점이면 남해 쪽 아니에요?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나? 예. 거기서 이제 주변으로 세력을 이렇게 넓혀오고 이렇게 해서 어떤 거 공천에 개입할 수 있었던 이런 건데 이게 대통령 출마 당시부터 윤 대통령에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저기 막후 실세로서 처음부터 자리를 잡고 이 정부 출범부터 자기 위상을 구축한 거죠. 그럼 비선 실세가 도대체 몇 명이야?
이종호도 그냥 뭐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아, 이종호는 주로 경제 분야. 경제 분야. 아, 이제 그 거기는 주로 주가 조작. 주가 조작. 아. 뭐 또 일부 이제 자기가 그 세력을 키우려고 하니까 정부에 뭐 검사나 경찰이나 장관 이런 사람들한테 다 라인을 만들어지만 목표는 돈이잖아, 돈. 돈이지, 걔는. 여기는 돈과 권력, 특히 현실 정치 네, 이런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천공은 뭐야 그럼? 천공은 형이상학. 형이상학. 어,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그 저 대통령의 정신 세계. 이쪽을 주로 주무르는. 하여튼 잘들 네. 놀았구만. 분야별 실세들 아니요. 그러네. 어, 그래서 가족국가를 이룬 거죠. 가족국가. 그래서 그 뭐 그런데 그 저기 이런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이 이제 나라를 통치해온 건데 가족국가로. 그러면 저 밑에 조카뻘되는 한동훈이 말을 잘 들어야 되거든. 한동훈이? 예. 네. 근데 한동훈부터 이제 허들에 맡기는 건데 그러니까 또 한동훈한테 다섯 번 텔레그램 메시지 보내가지고 아 우리 한 가족인데 왜 말을 안 들어? 이 김건희 여사가 또 저 메시지를 보내고 그러지 말고 저 대통령 만나. 이래서 어 회동 자리, 만찬 자리 주선해 주고 이거 다 김건희가 한 일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자체가 지금 대통령의 비선 실세 뭐라고 해야 돼? 김건희를 뭐 대통령 아니 그러니까 이 가족 국가의 네. 안방마님이죠. 안방마님 어, 어. 가족 국가의 안방마님. 이게 어떤 하나의 크게 보면은 유교적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어.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오나고 그렇게 되니까 와. 이거는 이제 중국고사로 얘기하자면은 어, 외척과 그 무리들이죠. 어, 외, 주로 이 정도 외척이 세다고. 장모 최은순. 어, 또 오빠. 오빠 김, 김건우? 김진우? 어, 네. 거기 있고. 그 다음에 천공도 다 뭐 김건희 여사 라인이고. 어, 또 이번에 그 공천 개입하는 것도 보면 여사의 그 존재감이 유감없이 발휘돼. 그래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가 아까 중국 동한시대 양기라는 간신 얘기했는데 거기가 특이한 게 왜 자꾸 거기를 떠올리게 되냐면 양기는 그 부인하고 그 권력 경쟁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남편이 큰 저택을 지면은 자기도 줘야 돼.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안 눌리는 부부가 어... 같이 그 돈과 권력의 경쟁이 붙었는데 지금 양상을 보면 윤 대통령이 뭐라면 여사가 또 끼어들어가지고 판을 키워. 이게 그 뭐야 동한시대 양기 부부하고 똑같다 이거요 내가 보기엔.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족국가의 안방마님이라고 했잖아요. 김건희를. 네. 거기에 지금 나타난 이름이 청문회 청공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뭐 명태균. 네. 또 뭐 건진도 있었잖아. 하여튼 뭐 네, 거기도 뭐 죽은 자는 아니죠. 건진 네. 또 이제 지금 장모 최은순, 김진우 뭐 기타 등등들 쪽이에. 근데 최근에 김건희가 나대는 이유는 뭐예요? 뭐 마포대교를 가지 않나? 일곱 소방대를 가지 않나? 추석 인사 때 개 데리고 인사를 하지 않나? 오늘도 체코로 여행 가요. 네. 거기도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네. 프랑스의 그 전력공사에서 이의 제기를 해서 네. 이 원전 수주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요. 그런데 어. 이제 웨스팅하우스에는 대규모로 부품 설비 이권을 떼주고 떼주고 아. 어. 지금 어떻게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지적 재산권 문제를 갖고 굉장히 그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는 내 몫을 내놔라는 그렇지. 신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거 한국이 먹었으면 그래도 다는 못 준다. 아, 이게 이제 UAE의 바라카 원전을 MB가 그 저 발주하던 당시의 네. 방식이라서 실제로 앉아서 돈 번 거는 한국 기업이 아니라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또 같은 방식을 요구하는 건데 지분을 더 높여달라는 뜻으로 비춰지거든요. 네. 그럼 윤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체코에 가가지고 계약을 갖다가 이제 그 독촉을 하되 이명 계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이제 체코에 무기도 좀 주고 그다음에 저기 원전 경비 명령으로 우리 특정 사병력이나 이런 것들도 파견해주고 그게 이제 UAE에 했던 비밀 양해각서 방식이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에는 설비 부품을 떼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완전히 아. 저 나눠먹는 분위기로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런 거 밀담이 필요하잖아요. 밀담이. 밀담. 네.
그러니까 그때 MB가 했던 그 방식인데 거기서 많이 배운 거 아닌가. 근데 이번에는 거의 덤핑 낙찰을 했다 그러더라고. 체코하고. 예. 그래서 중국도 놀랬다는 거 아니야. 예, 예. 거의 뭐 반값이나 다름없는 건데. 근데 이런 부분들도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냉겨 먹는 제주는 또 우리 기업이 뛰어나다고. 그러니까 이게 부실공사 우려는 없는가도 봐야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좀 봐야 되는 건데. 하여튼 간에, 김건희가 이렇게 나대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또 오늘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19일날 체코로 가. 예. 2박 4일로. 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김건희 정권이라는 점이 좀 명확해지는 것 아닌가. 글쎄, 국민들이 이제, 이건 김건희 정권이구나. 말만 듣던 소문만 무성하던 윤석열은 예.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이구나. 이걸 예. 확인하는 과정이 좀 보여지는. 그걸 또 김건희가 확인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4대 재벌이 같이 동행하고. 동행하더라고요. 예, 이럴 때 이제 여사가 있는데 그건 권력의 힘인 거죠. 그건 바로 힘을 이야기하는 거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도 탐욕은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 세력권을 확장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의 파이를 높이는 거. 네. 이 부분은 얼핏 보면 윤 대통령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설령 윤 대통령이 이런 어떤 여사의 행보로 인해서 파멸에 가까운 치명상을 입더라도 자기는 일단 보이는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 그 실제로 그 동안시대 양기도 그 부인 때문에 몰락이 재촉된 거거든요. 그래서 스토리가 유사하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는 이 정권의 팔로우십이 아니에요. 오너십이라고. 오너십이지. 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다 만든 건데. 그래서 그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도 이 자리에 내가 와보니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맞아. 자기가 대통령 된 걸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정권은 내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일단 그걸 통해서 본인의 탐욕과 허영 이 부분이 아직도 더 채워지길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집착, 허영이랄까 이런 것들은 먹으면 먹을수록 더 배고픈 거라고 원래. 그렇지. 예. 그리고 마치 저런 권력이 저런 어떤 내 권한 행사가 마치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는 이런 망상에 갇혀서 못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자꾸 더 개입하고 더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윤석열을 앞에 내세워서 못 믿겠다. 이 지지율 떨어지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말입니다. 우리가 50대 이순자 여사 봅시다. 이순자. 강남 땅부터 해가지고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맞아. 그 이창석이라고 그 동생까지 매겼잖아. 처남. 네. 근데 지금 저기 뭐냐 이 권력에서 나오는 비리와 스캔들 냄새가 민주화 이후로는 이게 처음인데 그 전으로 걸슬 올라와서 거의 오공비리 수준에 육박하고 있거든. 막 헤쳐먹을 때. 제 맘대로. 예예. 그러니까 이게 거의 오공비리 수준에 육박하는 정도의 그 스캔들. 뭐. 눈에 보이는 거 뭐든 다 지 권력으로 바꿔야 돼요. 뭐 하다못해 관저의 드레스룸, 사우나실까지도. 아, 좀 난리. 내 눈에 보이는 건 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해야 되고, 다 매겨야 되고, 모든 게 다 그냥 주변에 저기 뭐야 보초 세우고 호위무사 세우고 그러는데 얘들 갖고도 만족이 안 되고 믿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계속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도 내가 개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 그러니까 이게 거의 50대 이순자 여사가 울고 갈 얘기죠. 얘기가. 나보다 더 하구나, 네가. 네. 진짜 뛰어나네, 너는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50대도 전두환 이순자 여사가 각기 나눠먹기 경쟁을 했다고. 그러니까 전두환 회고록을 이순자가 주니까, 아유, 야, 내가 훨씬 나아. 왜 버린 거구나. 네. 웃기네. 나 이미 다 터득했어, 뭐 그런 거구나.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리즈물로 뉴스 토마토 나온다는 게 저는 제가 통화하면서 느낀 거는 아 계속 나오는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주변에 뭐가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게 이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지금. 계속 그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번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그 관저공사에서 그 경호처 김모 부장 이분이 이제 뒤집어 쓰고 파면됐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찰에 지금 구속 돼 있는 건데 그 15억을 뭐 냉겨 먹었다고 예 그러면서 이제 꼬리 자르기를 계속 하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거의 폭주하다시피 그 거기도 엄청 해먹은 것 같아. 한 15억이 남겼대요. 근데 그 15억이 어디로 갔는지는 감사원에서 밝히질 못해. 밝히질 않고 21g이라는 그 저 뭐냐 그 종합 저기 주관 업체를 계약한 것도 그것도 저기 감사원 조사에는 고대목부터 멈춘다고. 딱. 왜 계약했냐 그러니까 뭐 잘 기억이 안 난다. 무슨 비서관이? 네. 뭐 하여튼 그거 밑에 각주에 조그맣게 얘기를 하고. 그 21g이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코바나 콘텐츠 후원 업체라고 그러던데. 코바나 콘텐츠 기획 전시의 후원 업체로 돼 있죠. 이름을 그때 떡하니 올리고 그래 가지고 일단 김건희 여사한테는 일종의 어떤 그 스폰서 으로서 했으니까 뭔가 그에 걸맞는 또 보답? 뭔가 이런 게 있었을 법한 뭔가 그 상당히 밀접한 관계고 이런 시공은 못하는 무허가 업체예요. 근데 무허가 다 했어. 다 했어. 다 했어. 그래서 이런 관계로 보면은 눈에 보이고 어디서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다 해먹는다. 그리고 내가 개입할 수 있으면 다 개입한다. 그게 이 정권에 좋다. 심지어는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 같아요. 이 정부의 국정과 예컨대 의대 증원 뭐 2천명 같은 거 김건희 여사의 확고한 신념 아니라는 겁니까? 이런 부분부터 해서 공천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은 여사가 내가 다 챙겨야 제대로 돌아간다는 이런 어떤 그 의무감까지 있는 것 같아. 의무감까지. 그건 뭐 윤석열에 대한 불신이야? 거기서 비롯되는 거예요? 아, 우리 아저씨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다 한 거, 만든 거 쓰니까 대통령 권력을 내가 다 해야 된다 어차피. 그래서 대통령이 할 줄 아는 게 뭐 있냐. 내가 다 챙겨줘야지. 이러니까 일종의 의무감까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권력을 저기 제대로 행사해야 대통령도 잘 되고 당도 잘 되고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한동훈이 이제 멀어지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갈 때부터 이게 벌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렇지. 아 해도 너 다 해먹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여사가. 그러면서 멀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그 한동훈이라니 졸지에 바지 사장으로 앉혔더니 허들이 돼버린 거죠, 이게. 거꾸로. 요건 계산착오였던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주당이 이제 다음번에 만일에 정권 교체한다 그런 걸 가정해봤을 때, 추후에 이런 간신들의 전성시대에 그래도 누군가가 이런 어떤 권력의 폭주에 저항을 하고, 대통령한테 직언하려고 노력한 놈이 한 놈이라도 있었는가. 이걸 한번 찾아보시라는 거야. 꼭 그런 인물이 있는가를 찾아보시라. 그랬다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보복을 당했던 이런 인물이 혹시 지금 정권에 있는가를 반드시 찾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직언하면 그 사람을 기용하시라. 왜냐하면 이런 간신들의 전성시대에 그런 인물이 있다면 얼마나 충직해. 근데 그 전에도 누구지? 그 강신업 변호사가 폭로했잖아요. 네. 용산에 뭡니까? 세 명의 간신, 김건희 라인에. 그래서 뭐 YTN 출신, 뭐 조선일보 출신인데 그 사람들은 한 일이 뭐예요? 아니. 근데 일단 그 강신업 변호사는 그 지가 무슨 여포도 아니고 바깥에서 뭐 독립투쟁하듯이 그러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했다가 컷오프 당한 인물 아닙니까? 목소리 쩌렁쩌렁하게 해서 아주 치사적으로 뭐 치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소멸되고 말았는데 이런 사람들을 일단 여사한테 자꾸 거리두기를 하게 만드는 게 자기 눈에 비치는 간신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내가 여사 내가 원래 김건희 저건데. 내가 얼마나 여사의 어떤 거 저 카페도 만들고 하고. 나야말로 진짜 호위무사인데 감히 나를 쳐? 뭐 이렇게 해서 어떤 놈이 여사의 눈가게를 그러니까 전부 간신과 패거리 판이야 여가 지들끼리 싸우는 거구만. 패거리 판이라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 간신들의 특징은 아, 여사가 국민들 욕을 먹든 뭐 대통령이 쪽팔리건 아무 관심 없어. 여사와 대통령이 좋아하는 거라면 그냥 다 해줘. 좋아하니까.
요게 간신이거든. 그래서 절대 직언은 안 해요. 절대 직언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 주변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금. 그래가지고 뭐 이런 사람들 하는 일이 다 쫓겨나서 어디 뭐 방송사에 정치평론가나 유튜브에 가끔 출연하는 정도고. 제가 그런 사람들을 제일 자주 만나잖아요. 방송사 다니면서. 제일 자주 보는 분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그 뭡니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문제, 김건희의. 그리고 명태균이 나오면서 개혁신당이 이준석이가 딜을 했던 것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죠? 기자회견 초안까지 작성했다고. 밤새 또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뭐 김종인 전 의원이 그걸 막았다 그러지만 하여튼 간에 개혁신당이 이준석이도 이거 같은 패 아니에요, 결국은?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처음에 이준석이 이제 장외 투쟁을 하면서 많은 그 국민적인 주목을 끌어왔고, 네. 또 개혁신당이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는 한 10석은 얻지 않을까. 개혁보수들이 이준석 쪽을 많이 주목하지 않을까. 네. 보수도 그 상식적이고 개혁적인 보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젊은 보수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좀 나름대로는 일단 네. 좀 신선하다고 봤죠. 근데 1차로 이제 유호정 의원이 결합하면서 판이 깨졌고 그 와중에 김영선 의원과 딜을 한 거 아니야? 딜을 하고 있었던 거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개혁적인 게 맞나? 이런 의심들이 서서히 불거지면서 결국은 이제 쪼그라들어가지고 세석정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구태 아니냐. 그렇지. 그리고 폭로를 하려면 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려야 되는 거지. 이번에 그걸. 이 뉴스 토마토 보도가 나오기까지 결국은 이준석 의원이 최초의 언론 플레이 한 당사자 아니에요? 맞아요. A 의원은 B 의원 나올 때 그 A 의원이 이준석 본인이라면. 아, 그래요. 그럼 본인이 보여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이제 발을 빼는 거야. 발을 빼고. 아주 그런 머리가 잘 돌아가는 친구야. 아주 어디서 그런 것만 배웠어. 아니 이건 또 뭐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국회 오늘 김건희 특별법이 처리될 그렇죠. 예정인데 예. 일단 여기에 찬성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찬성한다 그러죠? 그런 거 아닙니까? 돌아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보니까 조금 자꾸 뭔가 이렇게 거래주의 어떤 그런 것만 배웠어요. 예, 좀 나요. 조금 순수성이 약간 의심받을 은행권하고도 거래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됐겠지 뭐. 글쎄 그런 것만 배운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같습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다음 날 우리 의원님 바쁘실 텐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족국가의 가족 국가입니까? 가족 국가의 안방만인 김건희는 신성 가족이죠. 아, 신성 가족이야? 신성 가족 이데올로기. 아, 알겠습니다.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독일의 철학자들이 울겠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네. 자, 김정대 의원님 불러드리고요. 우리 김태영 소장님을 스튜디오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옆에 김태용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잘 네. 보내고 푹 쉬고 왔습니다. 그래요. 네. 사건이 많습니다. 네, 네. 그 사이에도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네. 오늘 좀 전에 김종대 의원하고 얘기했지만 이제 김건희의 공천 개입 문제. 네. 뭐 좀 이따 얘기하고. 네, 네. 그 여론조사부터 한번 좀 이건 뭐 데이터로 분석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네. 한국갤럽이 20%를 때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네. 그리고 또 월요일 날 리얼미터가 30% 선이 붕괴돼서 27%. 네.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70대 이상이 무너졌다는 건데요. 네. TK는 이미 무너져 있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내일 또 갤럽 조사가 또 있겠습니다. 네. 뭐 사실 윤석열이 역사상 네.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는데. 예.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리는 한국의 보수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지간해서 붕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30% 정도로 보통 유지하는데요. 박근혜 탄핵 시기에 좀 이게 깨졌었죠. 깨졌었죠. 네, 한 번. 이제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니면 깨지지 않는 지지층인데요. 지금 그게 깨진 거죠. 깨진 거죠. 30%가. 20%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실제로는 더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은 한국에서 이 콘크리트 보수층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공포형 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포형 보수. 네, 그러니까 이익관계를 따져가지고 아 보수를 지지하는 게 내가 더 이익인 것 같아. 이래서 지지하면 그걸 이제 합리적 보수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부자들이나 기득권층은 합리적 보수가 될 수 있죠. 그렇겠지. 왜냐하면 따져보면 보수를 지지하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 없는 사람들은 보수를 지지해서 자기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원래 진보를 지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수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보수를 지지할까 했을 때 저는 이제 분석 결과 그 공포형 보수다. 그 뭐 노인층들. 6.25 한국전쟁부터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6.25 이런 걸 겪으면서 빨갱이 쪽에 가야 혹시 저 빨갱이로 몰릴 수 있는 쪽과 가까이 지낸다. 다 죽었지 않습니까? 다 죽었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무서운 거지. 보수로 전향을 하고, 완전히 거기에 이제 고착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합리적 이유 때문에 보수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네. 무서워서 지지하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노인들의 이제, 이 노인들이 바로 이제 한국 보수층의 콘크리트 지지층 형성의 핵심인데요. 이 사람들이 그냥 죽겠다라는 두려움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전쟁 당시라든가 이후에 뭐 군사독재라든가. 근데 의료대라는 현실형입니다. 현실형이지.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붕괴돼서 뭐 응급실이 마비돼가 된다, 마비된다 그러면 제일 큰 피해를 입을 사람들은 노인들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네, 젊은이들은 그냥 대충 버텨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약국에서 약이나 사 먹으면 되지 않냐 뭐. 노인들은 감기만 좀 악화돼도 그렇지. 그걸 빨리 조치를 못하면 맞아. 돌아가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은 야 이 응급실이 이렇게 마비되면 나 이번에 혹시 감기라도 걸리면 죽는 거 아니냐. 이건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공포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구나. 그 과거의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더 이게 센 거죠. 현실적이고. 그러면서 콘크리트 보수층이 무너지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의 지지 기반은 거의 이제 남지 않았다. 네. 남아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한국 역사에서 최초로 윤석열은 전시 상황이나 뭐 계엄 상황 혹은 뭐 탄핵 상황이 아닌 조건에서 평상시의 상황에서 콘크리트 보수층을 깨버린 네. 역사적 인물로 역사적 인물이 아예 네, 기록되지 않을까. 근데 윤석열이가 이제 네. 뭐 이걸 반성하고 사과하고 네. 야 이거 내가 무너지는구나 하고 그걸 개선하고 네. 뭐 의사들하고 좀 달래고 이런 게 전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죠. 지금 책으로 떠났어요. 여행 갔으면 오늘 간대 하여튼 네. 둘이서. 그럼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 말씀하신 대로 일상적인 통치 행위에서 콘크리트 지층들이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70대 노인들, 어르신들 계속 지지를 못할 거야. 하고 싶어도 못해. 내가 그렇죠. 잘못하면 끝나지.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죠. 두 가지죠. 하나는 윤석열이 완전히 레임덕에 빠지고 이쪽이 윤석열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탄핵을 하거나 네. 물러나게 만드는 게 하나의 가능성이고요. 그렇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윤석열이 이렇게 배짱을 부리는 것은 자주 계속 얘기했지만 한 방에 뒤엎을 수 있는 힘이 있다.
계엄령이다? 네, 국지전이다? 계획이 있다. 이런 쪽에서 윤석열은 모험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근데 그게, 네. 조장님, 제가 생각해. 지지율이 뭐, 한 자리 숫자인데. 네. 지역 계엄령은 어떻게 해? 전쟁밖에 없어요. 국지전? 예, 네, 국지전이든 뭐든 전쟁을 터뜨리지 않고는 지금 계엄령을 그대로. 계엄령 갑자기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죠. 명분이 없죠. 국지전도 과연, 그것도 이제 아마. 네. 미국이라든가 여러 국제사회 또 눈도 있고 그렇습니다. 관리도 있으니까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을 거야. 네. 아무리 뭐 민주당, 미국 민주당이 어떻게 한다 그래도 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 그거는 네. 미국의 지금 대선 상황인데 네.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주 크게 터지지 않는 한 크게 터지지 않는 한 네. 그렇다 김정은이가 뭐 노련하죠. 네. 아. 지금까지 뭐 대체를 보면 노련해 아주 네. 말려들지 않고 있는데 풍선이나 좀 날리는 정도 수준이거든. 근데 윤석열은 지금 전방 부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라고. 거의 그 도발을 기대하는 듯한 제발 좀 해달라. 제발 좀 해달라. 우리가 먼저 하기엔 좀 힘들고 미국에서도 허락 안 할 것 같고 너희가 먼저 해주면 우리 할 수 있다. 그거지 지금.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도발적인 신호를 이제 오히려 보내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문제는 10월 7일 날 부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열리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의제 중에 하나가 국경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북관계를 국가 적대적인 국가관계, 교전적인 국가관계로 전환시킨 게 올해 초고요. 네.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 당시에.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래서 국경선을 확장하라. 그러면 이 국경선이 땅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서해안 지금 예, 지금 휴전선 쪽으로 그냥 확정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해는 문제가 됩니다. 서해를 NLL 북쪽에서 국경선으로 정할 리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정해놓은 국경선이 있습니다. 미군 네. 정한 거니까 일방적으로 근 거니까. 북쪽에서 국경선을 이번에 최고인민회에서 확정을 짓고 나면 아마 그걸 사수하기 위해서 북쪽은 무력 대응도 불사할 거라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서해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쪽도 NLL을 사수하려고 할 거고요. 북쪽은 이번에 인민회의에서 정해진 국경선을 사수하려고 하겠죠. 또 김정은 정권도 사실상 네. 불안한 정권이죠. 내부 기반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권이니까 내부 군부 문제라든가 알력도 심하고 그런 문제가 남아있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뭐 거의 고사 지내고 있지 않냐. 남북관계에서 뭐 그거 하나가 네, 충돌이 발생하기를. 발생하기를. 네. 그래서 이번에 15일인가 전방부대에서 전투 식량을 준비해라. 뭐 네. 그런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전쟁을 예견한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또 뭐 반국가 세력, 반민주 세력도 운운 했고요. 네네. 아주 행보가 일치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직 바라는 건 그거 하나만. 그렇죠. 전방부대 가서 뭐 얘 한 얘기가 즉강 끝입니다. 또. 즉시 강력하게 끝까지 응징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먼저 우리가 네. 공격을 하지 않아도 공격을 당했으니까 대응한 것이다라는 논리를 통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미국과의 깔끄러운 관계라든가 예. 이런 걸 돌파할 수 있다고 혼자 타산할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윤석열이라든가 뭐 그쪽 그 동향은 우리가 그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네. 이번에 추석 때 말씀하셨지만 70대 이상의 노인들이 자기 생명이 미테어로진 상황이 발생하고 네. 또 추석 물가는 아유, 엄청나게 뛰었죠. 이번에 시장에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없더라. 네. 마트도 없어. 근데 네. 전에는 마트에 가면 이런 연휴 때는 추석 배하고 사과 같은 거 세 개들이 네 개들이 한 짝들이 팔았잖아요. 네. 한두 개씩 안 팔았거든. 네. 근데 이번 한두 개씩 팔더라고. 아, 너무 안 팔리니까. 안 팔리니까. 네. 세례생은 나야 될 거야. 네. 그게 이 당시 물가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추석 물가는 치솟고 민생 경제는 파탄 나고 네. 의료 대란이 일어나지. 그리고 자 살기는 힘들어지지. 네. 이런 상황이 이게 계속 몰아붙이고 윤석열은 그분에 대해서 개선할 의지도 없고 의도도 그렇지. 안 보이고 네. 자 이번에 그 추석 민심 물론 제 지적 들어보시는 않았겠지만 네.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언론 보도를 런 봤을 때 추석 민심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민심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께서는 뭐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최초로 뭐 거의 한 마음이 돼서 명절을 샜다 윤석열을 다 싫어하는 윤석열에 대한 어떤 증오, 혐오. 그러니까 추석상에서 정치 얘기가 격렬하지가 않아요. 예전보다. 아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다 입장이. 뭐 할 얘기가 없구나. 네, 다 윤석열을 싫고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 다 동의하고 있으니까. 네.
특별히 뭐 이견이 있어서 가족 간에 논쟁하거나 이런 일도 별로 없이 그냥 그 그 증오에 찬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얘기를 꺼내면 꺼내면 다 같이 혈압이 올라서 오히려 조금 말을 피하는 듯한 분위기 이런 게 좀 느껴졌고. 그다음에 뭐 윤석열 지지한다는 말은 감히 꺼낼 수 없는 분위기가 있었죠. 맞아요. 그러면서 뭐 아주 극소수 몇 명은 입 다물고 있었고 나머지는 이제 부글부글하면서 이제 아마 추석을 거치면서 더욱 더 윤석열에 대한 민심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김건희도 밥상 위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건 뭐 추석 인사 개 데리고 하고 개 데리고 왜 한 거예요? 아, 우리가 뭐 저 동물을 폄훼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개를 키우지만요. 예. 항상 전 개 데리고 인사는 안 합니다. 왜 그러세요? 저는 김건희가 일단 그걸 계속 꾸준히 시도한다고 보고요. 이미지 세탁을. 자기가 이렇게 개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따뜻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미지를 세탁하려고 하는. 그 뭐 에코백 들고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겠죠. 실제로는 디올백 받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에코백을 드는 거 아니에요? 나는 재생에너지, 환경 문제를 중요시 하기 사람이야. 그 집안에서는 채찍으로 개 패면서 사진 찍을 때 개를 이렇게 들고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 앞뒤가 다른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미지를 연출할 때 김건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경을 자기가 생각한다. 그리고 약자들을 자기가 돌보려고 한다. 그러면서 뭐 고아원도 방문하고 뭐 자살 예방 센터도 방문하고 뭐 이런 것도 그렇고요. 뭐 장애인. 네, 그다음에 또 외국 나가서 그 아이를 막 안아가지고 이렇게 테레사 수녀인가요? 그 흉내를 내는 오드리 헵번 흉내군요. 그 흉내를 내는 짓을 한다든가 이게 이제 하나고 그다음에 개를 사랑한다 이런 거. 그래서 애견인들의 이제 지지도 좀 획득할 생각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연출을 하기 위해서 개를 이제 들고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심리에는 저는 그게 있다고 봅니다. 이 김건희 부부가 국민들을 개보다 더 아래로 보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일까요? 그 댓글에 다 그렇게 달렸어요. 네. 그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탈레반한테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미군이. 네. 영국도 그때 이제 들어가 있다 같이 쫓겨났는데요. 예. 그때 소위 이제 부역자제들이라고 하는 그 미국이나 영국에 이렇게 부역했던 사람들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이 나중에 비행기를 보냅니다. 구조 비행기. 예. 누구를 구조하러 가 보내느냐? 개. 자기들이 떠날 때 두고 나온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들은 구조할 생각이 없고 개를 구조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꽤 이제 회자가 됐었죠. 그러니까 영국인들에게, 제국주의자들에게 개는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는 김건희 부부에게도 개는 그런 존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인간은 없는 거고요. 이 사람들은 뭐 인간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자기들이 사랑하는 유일한 대상은 개인 거죠. 김문수가 이제 뭐라고 욕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러지? 애는 안 낳고 개만 키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국민들이나 인간은 그 밑에 있는. 그래서 저는 그런 심리가 사진 찍을 때 굳이 개를 들고 나와서 앞에다 이렇게 찍는 나한테 제일 소중한 존재는 개야 너희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 반영돼 있지 않느냐 이런 심리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진 하여튼 뭐 그 안 보려고 했지만 또 봤잖아. 네, 그 댓글이 딱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 그 집에서도 엄마가 개를 너무 이뻐하고 그러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애들한테 개 자는데 시끄럽게 뛰어놀지 마라. 네? 개가 놀래니까 청소기 돌리지 말고 빗자루로 쓸어라.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런단 말이에요. 나하고 개하고 물에 빠지면 우리 엄마는 개를 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국민들도 똑같이 느끼지 않겠습니까? 야, 김건희 부부에게 있어서 우리 국민은 개 아래구나. 저 인간들은 개만 챙기는 사람들이구나. 우리는 개만도 못한 존재로 대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당연히 그 사진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고통에 시달려 있는데 지금 약 올리는 거냐. 약 올리는 거지. 개 들고 나와갖고. 네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부채질하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사실상. 자, 하여튼 추석 연휴 때 어떤 얘기를 나눴을까 궁금한 소장님께서는 별로 윤석열 얘기는 안 했을 것이다. 하긴 했겠지만 뭐 막 격렬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심전심
뭐 한숨 푹푹 쉬어가면서 또는 뭐 어떤 집에서는 뭐 분위기상 막 욕을 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예, 예. 대부분은 그냥 그렇게 마음속 부국 속에서 분노를 부글부글 끌어올리는 얘기 못하고 연휴들 얘기를 해도 이제 최소한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예, 다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안 꺼내려고. 안 꺼내려고. 어, 꺼내면 기분 나빠지니까. 기분 나빠지니까. 네네네. 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김건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렇게 설치되는데 국민들이 김건희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번 대단했어요. 김건희에 대한 분노가. 아 일단 첫 번째 이유는요.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은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1번을 찍으신 분들도 있지만 네. 어쨌든 투표 결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은 김건희가 아니라 윤석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이 나쁜 짓 하거나 바보 짓 하는 것은 아 그래 내가 잘못 뽑았어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가 대통령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야 우리는 당신을 뽑은 적이 없는데 네가 무슨 권한으로 대통령 역할을 하느냐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일단 제일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소위 이제 뭐랄까요 국정농단이란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래 법적으로 위임받은 권한이 없는 자가 그걸 행사하고 있을 때, 권력을 행사하고 있을 때, 그건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분노가 치솟았는데, 네. 그런 의혹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뇌물도 받고 뭐. 근데 문제는 또 사과를 안 해요. 사과를 안 하죠. 네, 한두 번 걸리면 잘못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좀 숨어서 안 나와야 되는데 한 번 걸리고 나서 뭐 잠깐 청산 때 숨어 있는 듯 하더니. 다 신분세탁도 법적으로 다 세탁을 해주지 않습니까 검찰이 그러고 나서 세탁. 또 나와서 개들고 설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많이 폭발하는 거죠. 지금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도대체 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네가 그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뭐 우리가 박수를 쳐줄 것 같냐 못한다 뭐 이런 분위기 제발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저 꼬라지 좀. 근데 왜 설치되는 그걸 모르나 김건희 몰라? 예? 아, 저는 윤석열은 몰라도 김건희 알 거라고 봐요. 알겠죠. 네. 윤석열은 모르겠지 뭐야. 네. 시키는 대로 하겠지. 네, 바보니까 모를 텐데 김건희는 여론에 좀 민감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총선 때도 살짝 고개를 숙이고 안 나온 거 아닙니까? 대선 때도 지가 사과했잖아요. 허위 경력해갖고 눈물 흘렸죠. 하면서 그때는 그만큼 급했으니까. 급했으니까. 네,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김건희는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선거도 없고 자신 있다 앞으로 앞으로 선거가 없진 않죠. 아 보궐선거 있죠. 있죠. 지자체 선거도 또 있고요. 예, 뭐 총선도 또 있을 거고 나중에. 근데 대선도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자기들이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감옥 안 가려면 그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라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거의 윤석열 쪽은 마음을 굳히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상황을 한 방에 뒤집는 쪽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실행에 옮기려고. 결심을 단단히 한 것 같다. 그러지 않고는 김건희가 저렇게 자신에 차서 한번 국민들한테 염장지르는 짓을 계속하면서 해보자고 할 가능성은 별로 없지 않을까. 정권 재창출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있다는 얘기죠. 나름대로. 그게 그냥 이재명 대표를 사법부를 어떻게 장악해서 날려가지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야권의 대권주자가 취약하니까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쪽으로 뭐 보수 대연합을 하고 이런 쪽의 로드맵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방에 크게 뒤엎어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이런 로드맵인지는 뭐 알 수 없죠. 네. 근데 뭐 다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무엇이든 실행을 해서 앞으로의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에 김건희가 대놓고 나서서 앞으로도 행보를 늘리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글쎄 말이에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 저쪽은 확실히 결심을 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대통령이야 그걸 공언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너희들이 반대하면 어쩔 건데. 차기 정권은 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어. 그런 시그널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차기 정권은 내가 대통령이 안 되더라도 내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죠. 주변의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머리 주알이겠지. 그렇죠.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네네. 뭐 인사기, 공천기,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 옆에서 보니까 야 저 김건희한테 줄 서야 되겠다라고 그 국힘이나 여권 인사들은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떡국물이라도 너 먹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분위기 봐서 뭐 김건희한테 줄을 바짝 쓰든가 또 아니면 아 이거 뒤집어지겠다 싶으면 또 대거 이탈하겠죠. 네. 뭐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김건희가 설치는 거를 좋아하겠습니까? 네. 속으로는 욕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기회가 오면 아마 난파선에서 탈출하려는 시도가 이제 막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들어보니까 이번에 추석 때 밥상에는 이제 의료 문제하고 네. 김건희가 두 가지가 이제 식탁에다 올라갔더라고요. 근데 김건희는 특히 여성들이 아주 그냥 고개를 젓더라고. 아유, 싫어하죠. 아주 네. 고개를 쳐. 네. 나이든 어르신들도 싫어합니다. 아주 김건희에 대해서는 네. 그러면서 한간에서는 김건희가 악녀다 그런 얘기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거야 뭐 너무 당연한 얘기라 이제. 뭐 악년이 마년이 유년이 뭐 옛날부터 나왔던 얘기니까요. 네. 뭐 착한 사람이라고 볼 만한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노인층의 지지율을 깎아먹는데도 저는 김건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나이 드시는 어른들도 예. 싫어하죠. 싫어하지. 예. 설쳐대는 거. 설쳐대는 거 싫어하지. 예. 싫어합니다. 아, 옛날 가부장적. 네, 오히려 가부장적인 면이 있어서 더 그렇죠. 그럼 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좀 예측 좀 해주세요. 가을 정국. 뭐 김건희가 네네. 계속 설쳐될 것이고 네. 자기가 대통령 행사 할 것이고 또 김건희와 관련된 권력 비리와 국정농단 비리는 계속 터져 나올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누가 선봉에 서서 불을 지를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한참 됐어요. 근데 이게 폭발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지금. 그 통로를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통로가 탄핵안 발의일 수도 있겠고 또는 큰 규모의 국민 전선이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시작되는 윤석열 퇴진 투쟁일 수도 있고 네. 어떤 것일 수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면 9월 28일 날 뭐 윤석열 퇴진을 위한 뭐 민중대회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일 수도 있고요. 그런 어떤 물꼬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듯한 이런 행동이 이제 하나 촉발 요인이 나타난다면 네. 저는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추석 이후에 네. 그렇게 된다면 분위기는 급반전될 수가 있겠죠. 아, 급반전된다고 보죠. 왜냐하면 사실 계엄령도 말로 경고한다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리에 국민들이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계엄령을 시도하는 쪽도 네. 거리에 국민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민들과 바로 거리에서 대치하게 될 텐데 그때 군인들이 과거 광주처럼 발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어렵습니다. 지지율이 그 바닥인데 네, 그럼요. 무슨 계엄령을 선포해 난 못한다고. 오늘날에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 기도 계엄령을 설사하고 싶어도 국민항쟁이 거세지면 못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계엄령을 좌절시키는 데서도 중요하고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데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준비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도록 이미 사전 준비가 끝났을 수도 있어요. 10월 달에요? 네네. 그러면 뭐 그때의 전국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법을 이용해서 아예 야당 대표의 출마를 막아버리는 이런 상황이 오는 거니까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없겠죠. 국민들이 그거 믿겠어요? 이재명 재판 용납을 못하죠. 예.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절대로 용납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항쟁을 통해서 아예 기존 체제를 다 뒤집어 엎는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헌법도 뭐 국민이 군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예,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헌법재판소라든가 뭐 법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개혁하는 맞아요. 사법부 개혁까지 포함하는 그런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궁극적으로 그래 돼야 됩니다. 네,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사실상 그냥 그렇습니다. 그 정치인들이 모여서 8인 회담인가? 네. 자기네 뚝딱뚝딱 해갖고 그냥 임기 5년 이거밖에 안 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광주 문제도 안 넣고 네, 네, 네. 기본인권 문제도 그렇고 기본권 문제도 안 넣고 헌재 하나 달랑 넣었는데 그 헌재가 결국은 지금 방파매 오히려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죠.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네.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은 사실상 그 민주당에서는 지금 무슨 뭐 서울의 범 대책위를 만들었다. 네. 그 뭐 계엄령 부분을 이제 감시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도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운동 전선본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그렇죠. 그리고 국민들에게 어떻게 임계점 놓은 분노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그렇죠. 그다음 무슨 사건이 터질 거예요. 네. 역사적 사건이라는 건 조그마조마 사건들이 모여서 터지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준비를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김희석 최고위원은 계속해서 계엄령 얘기하고 서울의 봄 얘기하는데 과연 국민들하고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이 분노를. 그걸 위해서라도, 즉 계엄령을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항쟁을 민주당이 앞장서서 조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야 그 계엄령을 실제로 막아낼 수 있고 사실 지금 상황 보면 누구나 이제 인정하겠지만 네. 윤석열을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끌어내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쉽지 않아요. 윤석열이 물러날 가능성도 지지율이 뭐 1%가 된다 해도 자진해서 물러날 가능성도 거의 없다.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도 확인한 거죠. 뒤에 김건희가 있거든요. 네, 국민들이 다 확인했지 않습니까?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힘으로 윤석열을 무너뜨리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이 10월 달에 전개될 거고 윤석열은 여기에 대응해서 고사를 지내겠죠. 어떻게든 전쟁 터져라. 그래서 그것도 감시해야 되겠죠. 계속 여러 방면으로. 차라리 국지전 감시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뭐 예, 대표적으로 뭐 삐라살포 못하게 하는 거. 지금 북쪽에서 오물풍선으로만 대응하고 있지만 네. 언제까지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도 대응하지 않지만 네. 그것도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북쪽도 상당히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전에 윤석열의 북을 자극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그런 이제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아유. 추석 연휴 때 뭐 다른 일 특별한 안 하셨죠? 아, 저는 뭐 일단 피로 그동안 쌓인 피로를 좀 푸는 쪽으로. 네. 아, 잘하셨어요. 네. 아. 향후 전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대중항쟁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 네. 그 분노하는 임계점들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잘 끌고 나가느냐 이 네.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건이 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도 이제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해요. 아마 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했지만 네. 아 이게 합법적인 방식으로는 쉽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한동훈의 협력이 지금 그저 그렇잖아요. 좀, 아이고. 좀 있으면 또 밥 먹는다잖아요. 윤석열하고. 밥 먹는데요? 다시 또? 그, 만찬이 있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그거 안 돼요. 그거 왔다 갔다 해가지고 힘이. 이번에도 의료 문제 의사들하고 네. 지금 만났다고 사기쳤잖아. 완전. 거짓말했죠. 그런 식이라 인물이 믿을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앞에서는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또 머리 조아리는 네.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한동훈과 협력을 해서 뭐 탄핵을 이끌어내고 이런 것도 쉽지 않고요. 네. 이것도 결국 국민항쟁이 있을 때나 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가능한 얘기. 네. 한동훈은 절대로 탄핵 찬성 안 할 거야. 맞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야 한동훈이 오 이쪽 과서 붙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민주당도 하반기에는 주력을 오히려 국민들과 결합한 장외항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뭐 특검법 뭐 계속 해봐야 또 거부권 할 건데요. 국민들이 이제 지겨워 또 보여보죠. 맞습니다. 저걸 왜 계속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추석 연휴 지나고서 피곤하실 텐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아, 네. 또 사건이 무진장 생길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김태웅 소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들 오늘 추석 연휴 이후에 특집으로 잡은 김종대, 김태웅 소장의 프로그램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일도 저희들은, 특집 방송합니다. 강진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토크입니다. 네. 두 분 나오죠. 한 달 전에도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반가워하셨기 때문에 내일도 강진구 변희재 토크 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한번 두 분이서 정리하는 시간을 내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손호공님, 강물민경님 네,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후원 통장으로는 제가 아직 들여다보지 못해갖고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네, 많은 분들이 네. 네, HSP님, 네, 장경수님, 김태경님, 이샤로님, 박숙희님, 네, 그리고 랄랄라님, 서연아님, 키사장님, 김영희님, 이예숙님, 우희승님, 네, 한정우님, 봄나무님, 네, 이샤로님, 도전김님, 네, 넌스탑님, 네, 랩타워님, 많은 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추석 연휴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옆에 있는 착한 보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여러분들 뉴스 코멘터리 후원 광고 업체입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네, 건희가 정말 이렇게 주도면밀할까요? 모리수님, 네, 황은희님,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우리 뉴스 브리핑, 그리고 강진구 기자, 변희재 대표와 함께 내일 만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